TM의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건데, 이제 그 감정 노동이 심하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뭐 TM 영업 쪽에서는 사실 해당이 없는 것 같고, TM 영업의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처음에 TM 할 때, 고객이,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쵸. 싫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상상으로. 속으로, 이 사람이,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과,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콜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아,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구나. 근데 그걸 느껴요. 근데, 고객에게 쉽게 얘기하면 거절이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오늘 많은 상담원들이 저한테 오셔서, 작가님, 고객이, 거절하는 게 두려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잘 코칭해서 수입이 많아진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거절을 내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내 멘탈이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침에 대판 싸우고 애들이랑 대판 싸우고 출근을 했어요. 그럼 내가 좀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죠? 거절이 들어오면은 바로 독이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속이 좁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상담원들이 좀 속이 좀 넓고 이해심도 많고 좀 이제 다독여줄 줄도 알고 화내면은 좀 이렇게 아유 왜 그러세요 고객님 좀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아예 그러셨군요.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 분위기를 그 상담 분위기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 왜 싫으세요? 또 거기다 대고 싫다고요. 아니 왜 싫으세요? 안 하실 거예요? 왜안 하실 거예요? 몇시 통화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뭐죠? 윽박지르고 싸우는 게 되겠죠. 콜센터마다 한두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끝에서 아 왜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막 이러면서 저 끝에서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콜은 사람과 사람과의 쉽게 얘기하면 좀 대화입니다. 대화법이죠. 대화법을 할때 내가 잘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콜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 들어줍니다. 내 말도 하다가 아유 그러셨군요. 아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유 그럼요. 요즘에 참 그런 분들 많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잖아요. 그죠? 스크립트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대화를 엉뚱하게 하거나 뭐 싸우거나 뭐 윽박지르거나 고객하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려고 그랬네.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을 시켜서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을 시키기 전에 벌써 이미 기분이 상해져 있는 거야. 고객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거절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을 적으세요. 좀 마음을 좀 심리적으로 내가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가지고 해야 되고. 아, 일해서 감사합니다. 콜센터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급여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계속 넘치고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 센터는 너무 좋은데 내가 계약만 못하 계약만 잘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 멘탈 관리가 평소에 어떤 확신한 목표가 뚜렷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그러면은 그런 거절하는 고객들이 딱 오잖아요. 튕겨 나갑니다. 딱 왔다가 그냥 튕겨 저도 느껴요. 근데 내가 조금 멘탈이 안 좋거나 좀 예민해져 있거나 아니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애가 학교에서 패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 그 상황에서도 멘탈 관리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게 프로입니다. 그게 프로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실장이 와서 옆에서 확 쌍욕을 해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상담할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 그게 프로다. 초보는 휘둘리죠. 네. 휘둘리는 거야, 초보들은. 이상한 고객 만나면은 휘둘리는 거예요. 네. 그날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나를 쉽게 얘기하면 나를 다독일 줄 알아야죠. 나를 사랑하고. 네. 근데 좀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좀 바람도 좀 쐬고 온다거나 나가서 뭐 비타오백 하나 먹고 온다거나 네. 1층 가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 그렇게 다시 해서 다시 콜을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계속 일한다. 그럼 그거는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행복에 관한 책이나 네. 이런 자기관리 네. 관련된 책이나 네. 이런 평소 체력도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해서 일단 나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멘탈이 좋아지고 내 체력이 돼야지 그런 거절하는 고객들이 와도 튕겨서 나간다니까.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진짜 좋은 고객 만났을 때는 계약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네. 이거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 잘하면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TM 분들도 이제 어쨌거나 고객들과 통화하면서 그 계약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고객이 안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감정이 좀 민감해지고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여보세요 뚝 끊는 네. 사람한테는 상관없죠. 내가 감정 생길 거 없죠. 상처가 사실. 없지. 네. 근데 한다 그러고 네, 그렇죠. 계약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게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멘탈 관리를 좀 평소에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결국 그 세일즈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을 설득시키는 작업인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갑자기 뭐 처음 어떻게 보면 보지도 네. 못한 사람한테 보험을 판다거나 네. 아니 건강식을 판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 가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이게 좀 설득을 시킬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네. TM은 전화로 하는 거고요. 네. 대면 영업이라고 있어요. 밖에 네. 나가서 하는 거. 네. 대면 영업은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설득을 시키려면. 네. 네, 그거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나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체력적인 어떤 그런 네.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갇혀 있고 네, 네, 나가야 네.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잘 꾸미고 나가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쪽에서 설득하는 거는 실제로 TM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뭐 생각보다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만나주니까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더 쉽다. 그래요. 근데 전화는 뭐냐면은 네. 우리는 대본을 읽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대본을 읽는 직업이에요. 스크립트를 보고, 스크립트를 읽어서, 네. 고객을 설득을 시키는 거죠. 아... 근데 내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서 다 줍니다. 아... 그런 스크립트를. 저는 외워서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알고 보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아... 다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네.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네. 읽으면 돼요. 아... 그래서, 대면은 내가 가서 외워서 가야 되니까 어렵지만 그쵸, 그쵸.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어떤 좋은 문구라든지 좋은 네. 사례라든지 아니면 좋은 어떤 그런 핵심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센터 잘 들어가면요 네. 진짜 돈 버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들어가서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주는 표준 스크립트라는 게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업을 좀 내가 좀 잘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표준화된 스크립트 내에서 내가 좀 변형을 주라는 말씀이죠. 고객이 그렇죠. 특화돼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표준 스크립트 가지고 1,000만 원 받는기는 어려워요. 표준 스크립트를 네. 내가 쉽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죠. 하루에 한 문장씩. 한꺼번에는 어려워요. 네. 하루에 한 문장씩 네. 계속 업그레이드, 그 다음날 업그레이드. 아... 이벤트 쓰니까 먹히네? 뭐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표현은 없을까? 아... 뭐 이런 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 어. 예를 들어서 치아봉을 판다. 네. 임플란트 200만 원 드릴게요. 이거보다 네.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네. 실손보험에서 유일하게 보장이 안 되는 네. 치아 치료비를 네. 임플란트 치료 시
개당 200만 원씩 세 개면은 600만 원 드립니다. 네. 이거랑 네. 임플란트 하시면요 200만 원 드려요. 이거랑 틀리자는 얘기죠. 다르죠. 네. 그 멘트를 네. 아, 좀 임팩트 있게 아. 좀 내가 하루 한 문장씩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TM이든 네. 뭐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들어가자마자 1,000만 원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가자마자 네.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네. 혼자 해가지고 바로 1,000만 원 이게 그래서 150, 200, 250, 300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가 차근차근 배워야겠다 그 마인드가 있으면은 들어가도 됩니다. 아. 근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1,000만 원 이거는 어려워요. 아 그럼 네. 그 상위권에 계신 TM 분들은 이 스크랩 공유 안 하겠어요? 극비죠. 그죠. 네, 사실, 네. 뭐, 이거 보시는 센터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보고 계셔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네. 참, 그게, 참, 이게 안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네. 그래서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되게 막, 비밀로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느 센터 안을 가든지 그걸 비밀로 하는데 네. 가끔 가다가 네. 공개하는 센터도 있어요. 스크립트를요? 네, 조금씩. 아. 네. 근데 그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네. 그거대로 해서 네. 1,000만 원을 받느냐? 아, 그것도 아니겠죠.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 그 스크립트를 쓰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검도를 하잖아요. 그죠? 네. 검도. 네. 예를 들어서 이 칼이 엄청 수억짜리 진검이에요. 네. 검도 유단자야. 네. 그 사람한테 그 칼을 줬을 때는 막 날라다니는 네.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이 검도 초보인데 네. 그 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운동은 기본 체력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치. 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근데 내가 좀 어느 정도 기본 체력이 있고 네. 잘하는 사람한테 줬을 때는 그래도 네. 좀 나오겠죠. 하지만 그 사람만의 칼을 다루는 그런 게 있어요. 스킬, 네. 칼을 다루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네. 거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 스크립트를 썼을 때 네. 폭발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줘봐야 속이 경일기밖에 안 된다. 아.